김정일 요리사로 알려진 후지모토 겐지 씨가 북한으로 이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체제 선전에 이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석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방북해 대장동지 배신자가 돌아왔습니다라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품에 안겼던 겐지 씨. 2주 동안 평양을 방문한 뒤 북한에서 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 당국자는 겐지 씨가 북한으로 이주하려고 일본에 있는 재산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989년부터 12년 동안 김정일의 요리사로 일했던 겐지는 김정일의 소개로 가수 출신 엄정녀와 결혼해 일남일녀를 뒀습니다. 2001년 간첩 혐의를 받고 혼자 탈북한 뒤 가족이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자 구명에도 나섰습니다. 겐지는 지난달 방북해 11년 만에 가족과 만났습니다. 딸은 김일성 대학에 입학했고 아내와 딸이 방 5개짜리 고급 아파트로 이사해 함께 살 준비도 된 상태입니다. 겐지가 북한에 이주하면 체제 선전용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재입북한 탈북자 박정숙, 돈가물을 폭로한 전영철에 이어 탈북 일본인까지 받아들여 김정은 체제의 포용력과 우월성을 과시하려 한다는 겁니다. TV조선 안석호입니다.